자, 이번에 우리 영탁 씨가 낸 신곡 네. 제목이 전복 네. 먹으러 갈래. 네. 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제목만 들으면 박보검 씨의 노래죠. 적재 씨와 같이. 아, 적재. 예, 적재 님. 네, 적재 씨랑 같이. 네. 한, 예. 별 보러 갈래. 네. 약간 비슷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근데 이거를? 진짜 어떻게 정확하게 짚어 주셨어요. 거기서 모티브를 네, 네. 확실합니다. 그 별 보러 가자는 노래는 나랑 네.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네. 근데 이게 너무 감성적이고 뭔가 이제 자기 연인에게 네.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제안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제가 트로트 이제 장르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좀 더 유쾌하게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마흔이 됐잖아요. 마흔 네. 됐는데 벌써 마흔 됐어요. 예, 별 보러 갈래? 별 보러 갈래? 이게 좀 약간 좀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뭐 제안을 할 때 뭐가 좋을까? 근데 또 제가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 해산물 매니아입니다. 해산물을 다 좋아해요. 가리는 게 없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다 붙여봤어요. 그 해산물 이름들을 네, 쫙쫙 붙여본데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그 중에 제일 잘 붙는 네. 단어가 전복이더라고요. 전복이었어요. 괜찮네. 바지락 먹으러 갈래 좀 이상하죠. 아, 그래 세 글자 좀 안 붙, 네. 박자가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래갖고 이것 이것저것 막 해봤는데 전복이 가장 이렇게 착 달라붙길래. 그렇구나. 네, 그렇게 진짜 그러네. 40대 할 수 있는 제안으로. 네. 전복 두 글자짜리 네. 해산물이 여러 개. 뭐 옥돔 있죠. 먹으러 갈래. 이거 좀 안 맞아요. 옥돔 그렇죠? 먹으러 괜찮은데요, 형님? 옥돔 괜찮아요? 역시 형 작사를 잘하시니까. 장어 어때요? 장어 좋아하잖아요. 숭어. 숭어. 숭어도 좋아. 새우. 예. 장어 대하. 새우는 2절에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하. 대하 먹으러 갈래. 대하도 좋네요. 조개구이 같은 백합. 거. 백합. 자, 그만 형 진짜 네. 대단하시네요. 다음에 가사 쓰실 때 좀 불러 줘요. 네.